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좋은 문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여타 여러분이 만나는 허접한 문제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분명 만나게 될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열심히 다 풀어보시죠 여러분. 시간을 재고 풀어야 합니다. 한 문제당 20초씩 계산해서. 아, 실제 시험에서는 막힌까지 30초예요. 근데 우리 연습할 때는 10초 정도 빼줘야 여러분이 200번까지 풀 수 있습니다. 독해를 다 풀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독해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101번은 보면 그 앞에 한 세 문제는 원래 우리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우리 스타일은 아주 고급 문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막 쉬운 문제 있잖아. 연습 필요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잘 안 풀어요. 우린 고급 문제. 그 쉬운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풀어서 기초를 다지긴 하지만 고급 문제. 단기간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좋은 문제를 많이 봐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여러분은 이제 그 서비스 문제예요. 아직 토익을 잘 못하거나 수업을 안 들어본 사람을 위해서. 자, 여기를 보면 샌드냐, 센트냐, 샌딩이냐, 투 샌드냐. 이런 거 그 시험에 최소 40% 나옵니다. 40에서 47.5%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형 문제예요. 단어의 형태는 문제. 이런 게 최소 40% 이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보면 여기 앞에 이 어형 문제는 블랭크 앞뒤만 보고 풀어요. 앞에 보니까 should가 보여요. should. should 다음에 동사가 좀 와야지. can go, should go, will go. 그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이건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애들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딱 보고, 아,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1초.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야 합니다. 그 혹시 뭐 토익 시험을 안 봐봤구나 이러면, 야, 저거 진짜 나와? 아, 나와. 40% 이상 나옵니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려면 시간 관리가 돼야 되고, 토익은 상대평가니까 뒤에 세븐, 여기를 많이 풀어야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해석하지 말고. 간단하게, 어, should 하면 동사 원형.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그냥 여기 should send 보내다. The final draft. draft가 원래 이제 초안인데, final이랑 썼으니까 최종안. 보고서의 최종안을 보내라. 7월 2일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건너가면. 자, 102번에 보면. 자, 여기. 보스가 맞냐, 뭐, 이더가 맞냐, 이런 거 있죠. 그, 보스 앤드 비, 이더 에어 비, 니더 에 노알 비, 이런 거. 그런 거 상관 접속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쉽게 그, 맞출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여기를 딱 보면 뒤에 엔드가 보여요. 그래서 alone, 혼자서 하든가, in group situation, 그룹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룹에 들어가서 하든가. 그러니까 여기는 보스 써야지. 보스 앤드 비. 뭐, between A and B도 있죠, 그죠? between A and B, 보스 앤드 비. 외워서 1초 만에 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엔드 보고 보스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간단하지? 이런 건 좀 그 빨리빨리 지나가자고. 좋은 문제. 여러분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걸 그 자세히 풀게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3번에 보니까 confide냐, confiding이냐, confidential이냐 이런 어형 문제. 이 어형 문제가 10문제 중에 4문제야.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야. 해석 없이 딱 보면 자, 여러분, 여기, 그, 블랭크 뒤에, 아니, 여기 블랭크 앞에 strictly가 있죠. strictly. 이걸 뭐라고 해요? 부사. 사전에 AT라고 써 있습니다. AT.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 화이트보드 쭉 써 있어요, 여러분. 막, 그, 형용사는 어쩌고, 부사는 어떻고, 한 달 내내 지우지 않는, 계속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이 부사라는 건 사전에 AT라고 써 있고, 부사의 의미가 뭐라고? 부가한 말. 덧붙인 말. 완벽한 문장에 덧붙인 말이에요. 어, 그 여자 예뻐요. She's beautiful. 그 여자 예뻐. 그 여자 예쁘다는 이미 완벽한 문장이다. She's very beautiful. She's very beautiful. 그 very가 부사예요. 부사. 아, 이쁘면 좋지 뭐. 그지? 그래서 부사는 부가한 말이에요. 예쁜이라는 beautiful, 이 아름다운 형용사가 이미 의미를 주는데 그걸 부가하는 거야. 아, 정말 예뻐. 이렇게. Very beautiful. 그래서 부사는 빼도 되는 거야. 그럼 빼. 이걸 빼면 비동사가 보여요. She's beautiful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게 우리 그 강의실 화이트보드에 써 있어요. 그 간단한 거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걸 뭐 이렇게 써놨어. 그게 시험의 유형입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영어는 여러 가지가 돼요, 여러분. 어, she is 뒤에 she is my girlfriend, she is the nurse, 아, she is a nurse. 그 여자는 간호원이야, 뭐 doctor 의사야. 이렇게 명사도 올 수 있지.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토익에선 비동사도 형용사가 굉장히 잘못 씁니다. 그래서 she is beautiful처럼 얘도 she is confidential. 이 confidential이 뭐예요, 여러분? 기밀의 비밀의. 요또 시험에서 물어요. 기밀의 비밀의. 이 confidential이는 그 비밀로 이런 거겠죠. 그래서 confidential, 기밀의 비밀의. 그래서 부사를 빼고 이 비동사적 형용사가 굉장히 잘 들어간다. 그리고 이 strictly, 엄격히 그 기밀의 비밀의. 굉장히 진짜 비밀이다. 이렇게. 아, 여기 지금 보는 여러분 문제들은 허접한
네이티브가 만든 게 아니고 모국어와 영어라는 거 그거 하나로 그 네이티브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토익 유형을 모릅니다. 그 인터넷에도 오답이 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는 철저히 정답만 제가 자신 있게 정답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가지고 유형을 만든 거예요. 이거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건 철저히 제가 하나씩 다 만든 좋은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얘기한 게 틀렸다고 여러분이 그 반박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니까. 내 책임을 질게. 응? 내 말이 틀렸다면.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일일이 하나씩 다 제가 만든 문제고요. 정답입니다. 제가 보장하건대. 그래서 그 아 저게 맞을까? 의혹을 갖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장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장들 하나하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제대로 내가 설명하자면 내 마음껏 설명하자면 한 2시간은 설명해야 돼요. 2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래서 여기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고요. 스트릭트, 엄격히란 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엄격히 기밀의 비밀. 그러니까 절대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그 이 파티 같은 걸 해설 잘 안 될까봐 사전을 잘 찾아봐. 파티, 술 먹고 노는 파티 말고 뭐만은 측이나 당사자 일행이 있어요. The third parties 하면 제3자. 우리가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Third parties. 그래서 파티는 우리 뭐 생일 파티 할까 이런 거 말고 측이나 당사자 일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좀 빨리 갈게. 그래야 이따 좋은 문제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자, 여기처럼. 자, 103번까지 이제 서비스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 이런 문제들 이렇게 나와요. 물론 나와, 실제 시험에 쉬운 게. 그렇지만 그 쉬운 건 연습 없어도 되잖아. 여기서부터는 연습이 필요한 좋은 것들입니다. 자, 104번에 답이 authority라고 써 있어요. 이 authority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권한. 권한이라는 뜻이. 이 권한일 때 뒤에 뭐 써요, 여러분? To revise 이렇게. 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그 우리 교재에도 써 있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합니다. 명사 to 쓰는 9가지. time, chance, right, ability, opportunity, authority, way, plan. 뭐 이렇게 쭉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어떻게 해요? 쟤 무슨 약장사야? 저 뭐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여러분이 이거 듣다 보면 아, 점점점 외워집니다. 아, 저거 아, 3개까지 외웠어. 4개까지. 점점점점 그 외워지게 된다. 그래서 그 영어가 익숙지 않거나 토익이 익숙지 않은 사람은 자주 봐야 합니다. 자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사 투 쓰는 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 authority도 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인터넷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토익 공부를 할 때 제 이제 잔소리를 많이 못 들었을 테니까 토익 공부를 할 때 명 그 주변 두세 개를 외워야 돼요. 최소한. 토익이 비즈니스맨을 위한 시험이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토익이. 그래서 그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거나 읽거나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려면 한 단어 가지고 안 되잖아. 비즈니스맨이 최소 두세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토익 공부의 출발이에요. 명사 아니 그 주변 두세 개로 외우자야. 그게 그래서 여기도 authority to 이게 시험에 나와. 명사 to 쓰는 9가지. 그래서 수정할 권한 이렇게 이걸 토익을 좀 한 사람이 아는 게 그 권한이야. 그런데 이게 권한이란 뜻 말고 다른 뜻이 있다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존의 분들 뭔가 보여줘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78,200명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권위자라고. 권위자. 이게 권위자가 있어. 얘가 사람이 있어요. 사람. authority 권위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 케니스 브룩스라는 박사, 이 박사가 여겨집니다. 컨설러가 고려하다 말고 여기다가 있어. 여겨집니다. 리딩, 선두적인 authority 권위자로서. 전 세계에. 뭐에? 그 창조적인 글쓰기와 창조적인 독서 이거 분야에서 권위자라고. 다른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authorize 원래 이제 authorize 이까지 하면 이 authorize 권한을 주다잖아. 그리고 이거 authorization 권한의 부여 이런 거예요. 권한의 부여.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돼. 이 박사가 여겨집니다. 선두적인 잘 나가는 권위자로서 무지 좋은 문제라니까 여러분. 토익 상대평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 맞춰도 3개 맞춰도 5점이고 다 틀려도 5점이에요 여러분. 다 틀려도. 그 ETS에서 내놓은 점수 상황표를 보세요. 쉬운 문제는 점수가 얼마 안 나가고 어려운 문제에서 점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추고 그리고 쉬운 문제 빨리빨리 풀고 200번까지 가서 풀어야 되는 거야. 200번을 풀면 점수가 나옵니다. 토익 상대평가.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점수는 결국 파트7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파트7을 풀려면 여기에서 그 빨리빨리 푸는 테크닉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 하나씩 따져 이렇게 해서 못 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급 문제를 맞추면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서 기억할 거, authority가 권한할 때 to를 쓴다. to 동사원형, to 뒤에 명사가 아니고 to 다음에 동사원형, authority to 이렇게 최소 두 단어를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게 권위 자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고급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컨서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컨서는 원래 고려하다가 있죠, 그치? 고려하다. 이게 고급 포인트야, 지금. 여러분 점수 확 올릴 수 있는 아주 키 포인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컨서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that, ing. 이렇게 옵니다. 언제나 뒤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돼. 컨서 명사 that ing 고려하다라고 할 때 컨서 명사 that ing 이게 토익의 기본이야. 근데 고급 표현 토익은 상대 평가라 그랬죠 이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고급 표현 컨서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다 좀 길게 쓸게요. consider 명사 to be 명사 또는 consider 명사 to be 형용사 이렇게 쓰고 얘가 여기다가 있어요. 여기다. 예를 짧게 들어볼게. Consider him to be the leader.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리더로 여기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는 Consider him to be honest. 그 사람이 정직하다고 여기다. 이렇게 형용사, honest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고급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0점에서 800점까지는 우리 수업을 열심히, 우리 수업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의 우리 학원의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 800점까지 무난하게 팍팍팍 올라가요. 한 달 볼 때마다 점수가 몇백 점씩 올라갑니다. 근데 800을 넘고 900을 넘고 여기서는 점수가 잘 안 올라요. 8, 900을 넘어서기가 한 달에 뭐 5점, 10점도 안 오르고 그냥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맞추고 고급 문제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급 문제를 맞추려면 이런 신기한 쓰임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상하다고 막 사전에 이상한 평생 처음 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토익에서 쓰는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컨서가 여기다라는 뜻이 있다. 근데 여기 사전을 잘 봐봐. 여러분의 공부의 출발은 사전이에요. 사전을 봐야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컨서 명사 쓰고 이렇게 to be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가 쳐져 있다면 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컨서 명사가 남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컨서 명사면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여기처럼 be 컨서 수동태로 만들면 원래 뒤에 있는 목적어가 사라지는 거야.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가 수동태가 돼서 하나 사라져. 그래도 여기 하나가 남는 거야. 명사. 그래서 남은 거야. BPP를 이렇게 여기 is concerned.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당하다라는 거야. 여겨진다. 얘가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수동태 시험에서 묻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BPP 수동태를 잘 쓰는 시험에 두 가지 포인트. 첫째, 사물일 때. 인간이 아닐 때. The car is broken. 차가 부서졌다. 사물일 때 수동태 쓰는 건 무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동태는 목적어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원래 컨서 명사 이게 목적어거든. 목적어 이렇게 두 개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수동태가 되면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수동태가 되고 목적어 하나 남은 거야. 다른 말들은 목적어 하나니까 수동태가 되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시험의 포인트 여러분. BPP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얘는 목적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하게 틀렸던. 점수 무지하게 주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 리딩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리딩 선두적인 잘 나가는 거죠. 이 문장 하나하나마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하는 거야. 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 리딩 아주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뭐 기업체 아니 같은 거네 잘 나가는 단체 잘 나가는 조직 이게 리딩이라고 나와요. 리딩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야. 오케이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꼭 맞추시고요. 넘어가면 자 105번에 여기 보니까 이거 해석을 할게요. 금요일 저녁에는 이 방문자 센터가 stays open, 문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8시, 그 도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늦게 도착하는 사람, 주말에. 이제 주말을 위해서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 그 장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8시까지는 방문자 센터를 늦게까지 그 문연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여기 내용이 about은 대략이나 관하여야. 대략 8시. 문연상태로 남아있다. 대략 8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응? 몸에 관하여도 안 됐고. 듀링은 저렇게 숫자가 없는 특정 기간에 쓰는 거지. 그지? 듀링도 미팅, 회의하는 동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 듀링은. 우리 4하고 듀링은 뭐라 그랬어? 4는 숫자가 있거나 5 years. 이렇게. 5년 동안 숫자가 있거나 또는 숫자가 없어도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막연할 때. 4 years. 수년간.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4지. 그지? 근데 듀링은 숫자가 없는 특정 기간에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class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맞아. 그지? 8시 여기다 during 쓸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by하고 until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바이하고 언틸이 다 뭐뭐 까지라고 해석합니다. 바이 8시. 야, 8시까지 전화해. 언틸 8시. 8시까지. 오, 이거 바이하고 언틸하고 같은 거 아니야? 물론 같은 거야. 뭐뭐 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이는 언제 쓴다고? 바이는 일회성 동작 동사의 완료. 한 번에 끝날 때. 일회성 동작 동사의 완료.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컴퓨터 틀어놓고 또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 집중. 집중. 알았지? 집중해야 시간 투자한 거에 몇 배의 효과를 거두지. 바이는 일회성 동작 동사의 완료. 한 번에 끝날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돈 갚는 거 있죠. 돈 갚는 거. 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너 나 20만 원 빌려갔지? 일요일까지 20만 원 갚어. 그게 바이 썬데이야. 바이 썬데이. 야,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돈 갚어. 이렇게 내가 그럼 일요일까지 얘 갚으라고 했으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한 번만 갚으면 되지. 그지? 일요일까지 한 번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바이예요. 일회성 동작 동사의 완료. 그게 바이야. 바이. 근데 언틸은 계속 되는 거야. 언틸은 계속. 야, 내가 그 월요일에 저희 그 LA로 가서 그다음에 일요일까지는 LA에 있을 거야. 뉴욕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월요일에 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계속 있는 거지. 그때는 until을 써요. 그래서 until은 지속 동사나 상태 동사의 계속을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until은 계속을 의미할 때 뭐뭐 둘 다 기본의 뜻이 뭐뭐까지야. 뭐뭐까지. 근데 뭐뭐까지라고 해석할 때 by는 완료. 한 번에 끝나는 거. until은 계속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시험장에 가면 못 맞춰 여러분. 그게 맹점이야. 문법 문제나 문법 설명의 맹점입니다. 중고등학교 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막힌까지 30초에 풀어야 돼요. 30초에 풀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니까 200번 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정신의 상태가 완전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잖아. 정말 불안정한 상태잖아.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하고 언틸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바이는 한 번에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돈 갚어, 전화해, 물건 보내, 보고해, 뭐뭐 수정해 이런 게 다 바이 한 번에 끝나는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언틸과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걸 외워야 합니다. 언틸 뭐랑 쓴다 그랬어? 수옵션에 수도 없이 했어. remain, stay 이거 A야 stay. 그 다음에 continue 또 last 또 postpone 또 keep. 한 달이면 이거 거짓말하라고 한 2, 3천 번 들어요. 한 달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만 한다면 수옵션에 다른 거 안 하고 집중만 한다면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알지? 수옵션에 집중하면 확 창문 열어서 던진다. 옥상에서 발로 차서 떨어뜨린다 그랬지? 우리 수업은 집중.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 열심히. 다 놀자고 모인 거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수도 없이 했어. 수도 없이.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remain, 남아있다, stay, 머물러있다, continue, 계속하다, rest, 지속하다가 있어, 마지막이 아니고 지속하다, postpone, 연기하다, keep, 유지하다. 우리 keep, 얘 뭐 들었어? 이런 거 들었잖아. keep this secret, 이 비밀 유지해라. until the last day of your life, 네 삶의 마지막 날까지. 야, 죽을 때까지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그런 비밀이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비밀이라면. 응? 내가 저기다 어디다 금괴에 묻어놨어. 그런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 누가 거기 뭐 일제시대 때 뭐 묻었다는데 금괴에? 절 밑에. 그 뉴스 봤어요 여러분? 하여튼간 그렇고 자 여기서 요거 가지고 스테이가 보이지? 스테이니까 언틸인 거야. 언틸. 오케이? 자 그래서 바이하고 언틸이 뭐뭐까지다. 근데 바이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언틸은 계속되는 거. 지속되는 거. 그래서 언틸과 쓰는 동사를 외우자. 그래서 이 방문 그 센터가 문연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계속되잖아 지금. 얘네가 아침 7시에도 문 열고 저녁 그 오후 1시, 2시, 3시, 8시까지 계속 문 여는 거지. 계속 문 여는 거니까 until을 쓰는 거야. until을. until을. until. 오케이? by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문제. 아, 그리고 여기 도즈. 도즈가 뭐하는 것들, 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하는 사람들일 때 이렇게 수식해도 괜찮아. 도착하는 사람들. 그리고 late은 뭐라 그랬어? 늦은, 늦게, 늦게까지. 토익에서 세 가지를 물어요. 늦은, 늦게, 늦게까지. 쓰임새가 세 개야. 세 개니까 시험에 이제 레일리가 맞아, 레이시 맞아 물을 거야. 레일리, 최근에라는 거 알지? ly 붙인 거. 틀리라고 읽으면 안 돼. 틀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끼는 게 틀리고 영어에는 틀리가 없어. lately, recently, brightly 이렇게 completely. 그래서 이거 레일리, 레일리는 최근에라는 뜻 하나고 레이스 늦은 늦게, 늦게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찍을 때는 레이스를 찍는 게 좋겠지. 그치? 쓰임새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
오케이. 이렇게 풀면 좋겠습니다. 아, 저거 또 하나 얘기할까요? 자, 여기 온 보이지? Friday, 금요일에 온 써요. 근데 evening에 뭐 쓴다 그랬어? In.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근데 요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그 3월 5일, 3월은 뭐 써야 돼? In 써야 돼. In March. 근데 5일, 날짜가 나오면 on을 써야 돼. On March 5th 아니면 on March 5 이렇게. 그래서 날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자, 아주 좋은 문제 여러분. 뭐 그 중요한 팁 같은 거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야. 그치? 훌륭한 표현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점검하기에. 지금 이걸 보는데 여러분이 한 뭐 1시간 안팎으로 아니면 50분 안팎으로 시간을 투자할 텐데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와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꼭 복습하시고 그 시험 보기 전에 정리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에 대박이 터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점수가 올라야 제 수업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거 아니야. 점수가 안 나오면 자기가 열심히 수업을 안 듣는 건 얘기 안 해. 야야 걔 수업 듣지만 걔 수업 듣고 내가 700에서 지금 300점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자기 열심히 하는 건 얘기를 안 해요. 꼭 수업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고. 나를 위해서 점수가 올라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꼭 들으시고. 자 106번에 보시면 여기 뭐 past soon 이렇게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여기 has kept가 있네요. has kept.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 내가 2003년에 그 여자를 만났고 지금도 사겨. 이런 거. 과거부터 현재까지 얘기. 그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우리가 2003년에 무슨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그 출시해서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게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 현재 완료가 시제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현재 완료 have pp 얘기하는 거야. have pp. have pp와 쓰는 걸 알아야지. 뭐 쓴다 그랬어? 우선 since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얘는? 뭐뭐 이래로 해석이 반드시 뭐뭐 이래로야. since 뒤에 뭐와? 과거 명사.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2003년 아니면 last friday 이런 과거 명사가 와야 돼. 또는 주어 과거 동사. 주어 과거 동사. I went, I met 이렇게 과거. 또는 뭐? 또는 ing. 기초 포인트 16이 있어요 여러분. 개강하면 맨 처음에 주는 우리 수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16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have, pp, since, 과거명사, 주어, 과거동사, ing 이게 다 써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뭐냐면 야 since 뒤에 뭐 과거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since, 과거동사만 쓰는 거예요. 과거동사 쓰면 안 돼. 주어, 과거동사. since, 주어, 과거동사 쓰든가 과거명사 쓰든가 아니면 ing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since가 해석이 뭐뭐 이래로야 뭐뭐 이래로.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for 숫자 있죠. for 뭐 5 years 5년 동안 뭐뭐 해왔다 이렇게 써도 돼. 5년 동안 영어 공부해왔다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에 in over for the past 또는 last 숫자 이 숫자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 years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오케이. 이 원래 past last는 과거랑 쓰는 거죠, 그지? last year 작년에 아니면 뭐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이 노래 알아? 웸이라고 옛날에 그 last Christmas 그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last Christmas 지난번 크리스마스에 I gave you my heart 내가 너에게 나의 heart 마음을 줬지. But the next day you gave it away. You gave it away. 근데 네가 버렸어. 내가 심장을 이렇게 딱 주니까 네가 받아 팍 버렸어. 에이 너는 별로. 너랑은 안 사귀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네 마음이 아팠겠지. 하여튼간 그게 last는 과거랑 써야 되는 거야. 이제 last past. 근데 past last 하고 숫자가 나오면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여기 현재 완료. 그래서 이 현재와 완료가 왔다는 건 past last 숫자가 있다는 거야. 지난 얼마 얼마가. 그래서 지난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해. 5년 전부터, 5년 전에서 지금까지 얘기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주는 건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시제 중요한 현재 완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한 달 내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초 포인트 16개도 있고 꼭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넘어가면 열심히 듣고 있죠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단 5점, 10점이라도 더 오를 수 있게 우리 수업 들으면 기본 100에서 200, 300까지 올라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더 플러스 될 수 있게 최선 다해서 좋은 문제 만들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복습해 주시고.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부사가 이렇게 있어요. 아 야 이게 뭐가 맞아. 그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제일 어떻게 잘하냐면 해석을 해요. 해석.
해석해야 하면 시간 다 뺏기고 유형을 모르니까 해석해보면 야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토익의 유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여기 애프터가 있잖아. 이 애프터하고 얘가 잘 써요. 이게 뭔 소리야. 뭐뭐 직후에라고 할 때 잘 써요. 그 애프터가 아니고 비포도 괜찮아. 여기 이렇게 쓸게요. 애프터 아니면 비포도 괜찮아요. 비포 뭐뭐 전에라고 할 때. 근데 뭐뭐 직전에 직후에라고 잘 붙습니다. 그게 시험의 유형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이거. 자 여기 immediately 있지. immediately 즉시잖아. 그러니까 after 뭐뭐 후에 즉시가 되는 거야. 뭐뭐 후에 즉시. 즉시. immediately 말고 뭐 써도 돼? right. right after. soon after. 뭐뭐 직후에. 또 surely. shortly라고 읽지 마. surely. 이게 뭐뭐 직후에 내가 right after 뭐뭐 직후에 soon after surely after. 그래서 여기도 그 동의서에 서명한 직후에 이렇게 qualify for. 이것도 시험에 나와. qualify for.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 좋은 시험의 포인트들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라고. 머리가 막 쥐가 나요 여러분. 머리 쥐가.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만든 허접한 문제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토익만 해온 제가 만든 진짜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qualify for 그 자격 그 뭐뭐에 자격이 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qualified 이렇게 쓰면 qualified 이렇게 쓰면 이거 어디에 쓴다고? 사람 자격을 갖춘 지원자, 사람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디스카운트, 머니 외에 돈과 관련된 말, 머니 외에 프라이스, 코스트, 레이트 이런 거 다 원에서 붙어요. 머니 외에.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뭐 직후에라고 할 때 immediately after, before, 뭐 soon, 뭐 surely 이런 말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108번에 보시면 provincial judge, 이 지방 판사가 shocked, 충격을 줬어요. 비즈니스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뭐 지역사회 공동체 뭐 이런 거니까 재계라고 해야지. 비즈니스의 커뮤니티니까 재계, 이 사업계, 삼성전자, LG전자, 무슨 뭐 한화 뭐 이런 그런 그 재계를 충격을 줬어요. shocked by ING, 뭐뭐 함에 의해서 이런 걸 명령함에 의해서 거의 700만 달러가 in late fee, 그 늦게 낸, 늦어서 낸 요금이나 수수료니까 뭐 연체료 이런 거 700만 달러가 리펀드 환불돼야 된다고 명령을 한 거야. 그래서 돈 환불해주라고 했으니까 기업들은 큰 타격이 있죠. 그래서 by ING 뭐뭐에 의해서 명령함에 의해서 BPP by도 수동태가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BPP by 뭐뭐에 의하여. 근데 by ING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얘기할게.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 야 왜 갑자기 비가 나왔지? 이 order 때문에 그래요. order 명령하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보통 should be 이렇게 쓴다고. 근데 should를 빼고 이렇게 써도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suggest, recommend, demand, insist 이런 것들은 request, require 걔네들은 대절에 should 운영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많이 봤죠. 특히 suggest, recommend 대절에 should 동사 운영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봤죠. 이제? 그건 중요한데 요건 안 중요해. should는 빼도 괜찮고.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09번에 보면 아 여기 helping 이게 왜 답이냐. 자 여기 이미 앞 언제나 문장을 볼 때 제일 먼저 할 거 주어가 하나인지 동사 하나인지 찾아야 돼요. 얘가 주어예요. 오피스다. 무슨 회사의 이름이나 단체겠죠. 얘네가 모든 사업의 필요성 이 필요성을 미트 그 충족시키다. 이 미트가 만나다 말고 충족시키다가 있어요. 미트 니즈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니즈 말고 뭐 써도 돼요? requirement 요구 조건. 사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meet needs, meet requirements.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 needs, 필요성을 충족시키다. 그래서 이 meet가 충족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족시키다.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고. 그럼 여기 이미 주어 동사 다 있지. 문장을 딱 보고 먼저 할 걸 주어나 동사나요. 이미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 있으면 얘 안 돼. 얘도 안 돼. 그러면 C냐 D냐. 만약에 아 이게 동사 A, B가 동사면 안 되지. 근데 help가 도움이란 명사 있잖아. 그럼 도움이란 명사여도 you 앞에 쓰면 안 되잖아. 언제나 어나 더나 소유격 그 뒤에 명사가 와야지. 이제 북 이렇게 명사는 어나 더나 소유격 이 뒤에 와야 된다고. you 앞에 이 help가 명사라고 해도 쓰면 안 되지. 동사면 당연히 안 되고 동사 있으니까 문장에 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주어나 동사나가 있어야 돼. 근데 helper는 사람이지. 사람은 뭐라 그랬어? 지난달 그 지난달 여러분 그 뭐 이 영상 강의만 봤어도 수업을 안 들었어도 수업에서 이런 이 영상 강의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 사람에는 어나이스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센단 말이에요. 두 개, 세, 아, 두 개?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세기 때문에 어나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헬퍼에 어나이스가 붙는 거야. 헬퍼에. 그래서 없으니까 안 돼. 그럼 답은 D야. 이렇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하수는 무조건 해석을 해서 시간 다 뺏기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야. 고수는 시험의 유형을 알아요. 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So helping 주어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콤마 ing를 잘 쓰는데 이 ing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분사. 이 ing, helping, 뭐 broken, singing 이런 것들을 분사라고 하잖아.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래서 그 분사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하자면 이제 길어지니까 지금 이 시험 직전에 짧게 얘기할게요. 이 영상 강의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주어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콤마 ing 형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 ing 형태가. 이 ing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 접속사가 because가 빠졌을 수도 있고 but이 빠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빠졌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되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뭐 하면서요. 뭐뭐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그 성취하는 걸 이 objective 목적을 성취하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런 게 제일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 help는 help 목적어 여기다 원래 to가 들어가도 되죠. 이제 help 목적어 to. 근데 help는 이 목적어 your company를 빼도 되고 to를 빼도 돼. 여긴 지금 to만 뺀 거야. 그래서 help company achieve 이렇게 썼지만 이 목적어까지 빼서 help achieve가 나와도 돼. 그래서 그게 help의 특징이야. 이걸 잘 모르면 야 help가 동사인데 achieve 또 동사 썼어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아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help는 목적어 to 동사가 와도 되고 목적어하고 to를 빼고 그 help 목적어 동사원이 와도 되고 목적어까지 빼도 돼 그래서 help achieve 이렇게 써도 돼 틀린 거 아니야 여기는 뭐 short term 단기적인 long term 장기적인 목표 오케이 자 됐죠 넘어가면 자 110번에 보니까 여기 medical use 의약 아 medical이 아니에요 medicinal이에요 약용에 약으로 이런 거야 약으로의 사용 뭐 plant 식물 말고 공장 그리고 심다도 있죠 그래서 식물약이 식물을 약용으로 사용하는 그것의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그 풀이나 이런 약초 같은 걸 쓰는 그 많은 부분이 seem to 보입니다 have been developed 개발돼 온 것처럼 보입니다 through 좋잖아 야생 동물들을 관찰함에 의해서 이, 아, 관찰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아, 저 야생동물 저걸 먹는구나. 저, 제가 먹으니까 저거 먹어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 알게 됐다는 얘기야. 지금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바쁘다 보면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와. 실수하게 된다고. 단어 수가 많고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래서 틀리니까. 그래서 throughout은 뭐야? 시간하고 공간에 다 쓰는 전치사야. throughout 청주. 청주 전 지역에. throughout 뉴욕, 뉴욕 전 지역에 그리고 throughout the winter, 겨울 내내 throughout the summer, 여름 내내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 우리 수업에서 했지 그 다음에 thorough는 뭐예요? 철저한이라는 효용사예요 철저한, throughout은 전치사 이 thoroughly는 철저히라는 부사죠 그리고 여기 뭐 by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에 의해서야 trial 재판 말고 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오류도 있었고 그런 거에서 시행착오에 의하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야 그 약초의 사용 이런 게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11번에 보니까 골라라 어형 문제 이게 40% 최소 40% 나와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서브밋 있죠 서브밋 이게 동사가 아니야 서브밋이 동사라면 서브밋 A to B라고 나와야 돼 그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서브밋 A to B A를 B에 제출하다 이렇게 그 뒤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 원래는 리포트가 인간이 아니니까 여기다 is 그 submitted 또는 was submitted 이렇게 수동태로 썼던 거야. 사물은 90%가 수동태라고 했었죠. 이제 아까도. 그래서 이게 리포트가 사물이니까 is submitt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얘가 이제 답이거든. 이게 동사야. propose. 이게 동사 있기 때문에 is 그 submitted, was submitted에서 빼버린 거야. 이걸 빼버리고 submitted 뒤에서 꾸미게 된 거야. 이걸 집어넣어라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출된 보고서. 이렇게. 이 보고서가 주어니까 그럼 동사 와야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동사라면 주어가 단수일 때 S 붙어야 되니까 안 되지? 이거 명사지? 얘 동사 아니지? 이렇게. 얘가 답이죠. proposed.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이게 함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가 동사 아님을 알아야 돼. Submit가 동사하면 Submit A to B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Submit가 제출하다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Submit A to B, A를 B에게 제출하다. 그래서 최소 주변 두세 단어를 외워야 토익에서 빨리 팍 점수를 올리고 여러분이 그 만족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넘어가면 112번에 보면 individually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야?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이런 거잖아. 사람에만 쓰는 게 아니고 사물에 줬어요. 각각 하나씩 하나씩. 여기 보면 이츠가 있죠. 이게 힌트야. 고수들 계속 평생 토익만 한. 저는 토익만 했어요. 여러분 토익만. 토익만 한 사람은 딱 보고 아 이거는 이츠가 얘를 답을 원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츠가 각각이잖아. 각각의 계좌번호를 인디비주얼 하나씩 하나씩 저 그 번호 하나를 그 계좌번호 하나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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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래서 이 이치가 인디비주얼리를 그 답으로 하는 힌트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처음 보면 하나씩 해설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입력해라 엔터 계좌번호를 각각 하나씩 하나씩 인디비주얼리 딱 좋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3번에 113번에 보니까 여기 주어 동사가 뭐예요? you 그다음에 be 이거 동사네요, 이제 be. inconvenience는 불편함 또는 불편하게 하다니까 당신은 불편해지지 않을 거다. since 아까 뭐라 그랬지? 현재 완료하고 since를 써야 이게 뭐뭐 이래로지. 앞에가 현재 완료가 아니지. since가 뭐뭐 이래로일 때는 앞쪽이나 저기 뒤쪽에 뭐뭐 그 현재 완료가 있어야 돼. 뭐뭐 이래로일 때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그 will be 있고 뒤에도 have be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는 뭐뭐이 때문에야. 현재 완료 안 쓰면 얘가 뭐뭐이 때문에고 뭐뭐이 때문에 때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자, 그 시험 포인트 시험 보기 직전에 정리하는 거야. 뭐야?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뭐뭐이 때문에 뭐 있었어? because 누구나 다 아는. 그다음에 또 as 또 now that. now that. 이게 뒤에 주어 동사가 와. 주어 동사가 오고 뭐뭐이 때문에야.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여기 부품이 있는데 여기 동사 있네. 아. 어, 그런데 그 뒤쪽에 또 동사가 있어. 아, 뭔 동사 이렇게 많아. 진짜 이 문장의 주동사는 이거야, 이거. 근데 이 뒤에 이 since야는 여기까지 다 빼도 돼요. 언제나 because, although, when 뭐 이런 부사절은 빼도 돼. 부사라는 말이 없어도 된다 그랬지. 다 빼도 돼. 다 빼버려도 되니까 이 문장은 요거만 있어도 되는데 이 부사절 안에 이 부사절에 얘가 진짜 동사야. 그럼 야, 그럼 이 동사는 얘는 뭐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야 돼. 관계대명사. 다른 걸 쓰면 이 since 뒤에 주어동사 두 개가 되는 거야. since가 뒤에 주어동사 와서 뭐뭐이 때문에 라고 했지. 그럼 그 뒤에 주어동사 하나만 오는 거예요. since 뒤에 주어동사 두 개가 오면 안 된다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동사는 이거지만 부사절, 있으나 마나 한 그 부연 설명하는 여기에 주어동사 또 있는 거야. 빼도 되지만. 근데 그 안에 또 주어동사를 두 개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can be가 진짜 동사니까 그럼 여기는 대시 들어가서 물론 위치로 바꿔도 돼요. 관계대명사, 우리 관계대명사 일주일 하고 3일 해 수업에서 그리고 1초에 풀 수 있게 아무 생각 없이 1초에 풀 수 있게 우리 자세히 설명하잖아. 이 앞에가 사물이니까 원래 위치 써도 돼.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뭐라 했어? 뒤에 주어나 목적 없는 여기 주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야. 주어나 목적 없으면 관계대명사고 언제나 그 앞에를 꾸며요. 그래서 그 이 장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부품 이 장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부품 그것이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이게 다 해서 여기를 꾸미는 거야. 다 해서.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그 바로 뒷문장을 이 관계대명사에 걸리는 문장을 빼도 돼요. 그래서 그 부품이 아 can be easily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위치로 바꿔야 되고 다른 건 지금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4번 within이네요. within 우선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야 for도 아까 숫자에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그 이거 해설해 볼게요. 수리부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반품할 거로 돌려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영업일 5일에서 7일 내일이라고 해야지. 수리부 담당 부서에서 고치고서 5일에서 7일 내에 돌려보내줄 거라고. 뭐한 후에 그 완성된 그 재료 이런 것들 완전한 재료 이런 걸 받은 후에 그러면 여기다가 for를 쓰면 이걸 받은 물품 받은 그 부품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영업일 일주일 동안 그 돌려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돌려준다. 이상하잖아. 일주일 동안 돌려준다. 일주일 내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지. 그죠? 그럼 아까 throughout은 시간 공간에 다 쓴다 그랬지. 근데 throughout 언제 쓰는 거야? throughout the summer 여름 내내 여기처럼 7일 내내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그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돼요. throughout the meeting 회의 내내 이런 식으로 그 주령 숫자와 쓰는 여기 7일 동안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뭐 내내 그래서 이게 좋죠. 오케이 D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5번에
시큐리티가 그 보안, 안전 이런 거잖아. 그거랑 쓰는 말이 있다고. 타이트. 아주 타이트 시큐리티. 그 보안이 느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철저한 엄한 보안 하에 있는 vault, 저장실, 저장고, 창고 이런데 그래서 아주 엄격한, 엄중한 보안 하에 있는 이 창고에 보관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타이트가 이거 어울립니다. 타이트. 야, 헤비 시큐리티는 좋은 거 같은데. 물론 이것도 그 비싼 의미를 줄 수 있지만 얘가 좋아. 타이트. 타이트 시큐리티 이게. 루크루티브는 뭐 수익성이 있는 아주 그 괜찮게 돈이 벌릴 것 같은 이런 게 루크루티브 몰라도 되고. 자, 넘어가면 116번에 썸, 애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 썸은 그냥 몇몇이에요. 썸 북스 몇몇 책들이 뭐 비싸요 아니면 인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노원을 합친 거라 그랬지. 노원을 노원을 합쳐서 사람 삼을 다 써요. 단 한 명도 아니다. 단 하나도 아니다. 난 혼자 써도 되고 오브랑 써도 돼요. 이게 단 하나도 아니다. 단 한 명도 아니다. 이 난이 노원을 합친 거야. 근데 여기다 이큐먼트로 또 명사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제거야. 노원 이미 대명사하고 합친 건데 그 뒤에 난 이큐먼트는 안 돼. 난을 혼자 쓰든가 주어로 혼자 쓰든가 아니면 오브가 와야지.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썸하고 애니 중에 왜 애니가 좋냐. 아, 썸을 쓰면 몇몇 장비 분명한 문제가 있는 몇몇 장비는 대체돼야 합니다. 빨리. 그럼 몇몇 장비는 대체돼야 하면 그럼 몇몇 장비는 대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문제가 있는데도. 그제? 그러니까 애니가 좋아요. 애니 시험에 세 가지 나와. 언제 쓴다고? if 애니. if 뒤에 애니. 이거 애니야. 그 다음에 not 애니. not 뒤에 애니. 그리고 또 해석이 어떠한 뭐뭐라도. 어떠한 뭐뭐라도. 뭐뭐라도. 이 세 가지를 잘 쓴다고. 애니. 그러니까 이 어떠한 뭐뭐라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어떠한 뭐뭐라도는 그러니까 모두를 의미하는 거야. 모두. 그걸 강조하는 거야. 어떠한 장비도 분명한 문제가 있는 어떠한 장비도 모든 장비 다 대체해 줄 건데 그걸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어떤 장비도 응? 어떤 질문도 하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애니가 잘 나와요. 이게 시험의 유형입니다. 좋은 문제.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17번 보면 이 로케이티드가 보이죠 여러분. 로케이트 얘랑 제일 잘 쓰는 게 컨비니얼리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 로케이티드가 이 스토어를 꾸며 위치된 원래 어디 어디 위치되어 있다는 비로케이티드지 비로케이티드 어디 어디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잘 써. 이 가게가 자기를 위치시키지는 않겠지 그치? 위치되는 거니까 비로케이티드 이렇게 수동태로 잘 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로케이티드가 제일 잘 쓰는 부사가 컨비니얼리라 컨비니얼리 아주 편리하게 위치된 편리하게 위치된 그래서 얘가 로케이티드를 꾸며요 컨비니얼리 그 다음에 또 뭔 얘기 하나 해야지 아 로케이트 이 로케이트가 말이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그 포인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로 더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고 이 로케이트가 소재를 파악하다 위치를 파악하다가 있어요 뭐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로케이트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로케이트 굿 레스토랑트 그렇게 위치를 파악하다 소재를 파악하다 위치를 찾다 라는 뜻으로 답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throughout 아까도 했지 throughout 시간하고 공간에 다 써요 이 나라 전체에 오케이 넘어가면 자 18번에 보면 뒤에 보니까 had better qualification 더 나은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 동사네요 이제 같다 동사 그러면 주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번 주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D번 every 혼자 안 쓴다 그랬어 every 바로 뒤에 단수명사 와야 돼 every book every 뒤에 단수명사 있어야 돼 그리고 every 바로 뒤에 of 같은 전치사 오면 안 된다고 했지 함정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A하고 B 중에 왜 A냐?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A few books. 이렇게 쓰면 몇몇 권의 책이죠. 근데 여기서 어를 빼버리고 few books 이렇게 쓰면 극소수의 책이지. 어가 있으면 긍정이야. A few books. 몇몇 권의 책. few가 어 없이 few만 쓰면 극소수의 책. 이렇게 a few나 few는 그 몇몇 권의 책, 극소수의 책 이런 의미를 주지만 얘가 이걸 빼고 이 few가 극소수의 것들, 극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many 있죠, 여러분. many books 이렇게 many 빠졌네. 많이 이렇게 써봐. 이렇게 쓰면 많은 책들이잖아. many. many books에서 books를 빼고 many만 써도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many나 a few가 독립적으로 쓰는 게 시험에서 물어요. 얘가 혼자 쓸 수 있어.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런 거 줄여서 many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few가 맞아요. 그러면 왜 얘가 맞을까요? 여기 보세요. of 있죠, of. of 여러분 시험에서 나와요. of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잘 묻고 뭐뭐 중요라고 원래는 이제 가운데쯤에 있으면 뭐뭐 의잖아. the price of the book 책의 가격 이렇게 해서 뭐뭐 의잖아. 근데
이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뭐뭐 중요하다고 잘 써요. 그래서 153명의 지원자들 댓 이하가 꾸며 관계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인터뷰한 153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few 원래 있었던 말은 뭐야? A few applicants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안 쓴 거야. 그래서 A few applicants 몇몇 지원자야. 근데 어를 빼버려서 few 극소수의 지원자들이 had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자격 요건을 된 뭐보다 도밍고보다. 그러니까 도밍고가 대단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봐도 예만한 사람이 없던 거야. 그래서 이 few가 맞아. 보스를 쓰면 안 돼 여러분. 보스는 둘 다인데 지금 153명의 보스를 둘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좋아요. A. 자 넘어가면 목 좀 고를게요 여러분. 자 그다음 119번에 아 왜 그러니 오늘 목소리 예쁘게 들려야 여러분 잘 들을 텐데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도 좀 가려고 하고 지금 최선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집에 있잖아. 집에 있으면 집에서는 시체처럼 누워요. 여보 물 좀 따뜻한 물 좀 줘. 몸이 안 좋아 여보. 의사 좀 불러줘. 여보 나 이제 가나봐. 이러고 있을 거야 집에서는. 근데 학원이니까 지금 최선 다해서 힘을 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이 자꾸 좀 이상합니다. 자 119번 다시 보면 119번의 프로세스가 뭐예요? 프로세스. 프로세스 처리하다. 처리하다. 물론 과정 처리라는 명사도 있고. 그럼 처리하다와 제일 어울리는 말. promptly. 이게 뭐라 그랬어? 즉시. 즉시 처리되어야 된다. 좋잖아. 즉시. 그리고 promptly는 뒤에 at이 있으면 이렇게 쓰면 5시 정각이라는 뜻을 쓴다 그랬지. 이 promptly 뭐로 바꿀 수 있다고? promptly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리 수도 없이 해서 뭐로 바꾼다고? 그렇습니다. 3만 2천 명이 대답했습니다. precisely. 이게 원래 정확히지. 근데 정각이라고 쓸 수 있다고 너무 많이 들었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만약에 우리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지금 이제 요거 기억해서 맞추면 돼. 시험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20번에 보니까 in the event of 뭐뭐의 경우에 좋죠. 이거 외우는 거 여러분. 사임이 있을 경우, resignation. 그 회장이 사임했을 경우에. 그래서 얘 좋아요. 정해진 표현. In the event of 종종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